오늘의 15분 두 번째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시그먼트 프로이드의 꿈의 대화에 등장하는 개념인데요. 꿈이 있기에 희망이 있지만 그로 인해 끝없는 욕망과 싸우는 우리의 삶을 살펴봅니다. 앤디 워홀, 김기라, 이동우, 길버트 앤 조지와 함께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앤디 워홀입니다. 20세기 컨템포러리의 상징 앤디 워홀은 예술과 대중 사이에 허들을 허물고 미술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불러오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달러사인과 캠벨 스푸켄 두 작업을 통해 인간이 소망하고 탐닉하는 대상으로 인하여 마주하는 트라우마를 이야기합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본격적인 대량 생산과 소비가 시작되며 예술의 개념 또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앤디 워홀은 대부분 미국의 자본주의와 물질 문화에 대한 중립적 태도를 견지하며 20세기 미국 문화의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캠벨 스푸켄은 그가 실크 스크린 작업 소재로 많이 사용했던 것으로 당시 미국에서 인기 있었던 싸구려 대량 생산 통조림을 채용한 것입니다. 캠벨 스푸켄이나 코카콜라처럼 유명 상품들의 이미지를 통해 흔해 빠진 것을 예술 작품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달러 사인은 미국의 화폐 단위이자 돈을 나타내는 기호 달러 사인을 전면에 내세운 작품입니다. 산업적 복제 방식으로 제작하여 현대 소비 문화를 찬미하는 동시에 비판하는 양가적 의미를 드러낸 것이 특징입니다. 2021년 대전 시립미술관 특별전 트라우마 필리처상 사진전 15분 네이버와 인터파크에서 예약은 센스, 마스크는 필수입니다.